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외선 지수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매우 높은 단계고 내일도 온통 빨간색으로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자외선은 1년 내내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지금부터 여름까지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됩니다. 5, 6월에 조심해야 할 자외선과 7, 8월에 조심해야 할 자외선이 따로 있는데요. 이 자외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장이 가장 길어서 지표면까지 오는 자외선 A, 그리고 파장이 다소 짧아서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는 자외선 B.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이 두 가지인데 자외선 A의 경우 여름철인 7, 8월보다 오히려 5, 6월에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 B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8월에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야겠는데요. 이 선크림에 보면 PA 지수가 있고 SPF 지수가 있죠. 이 PA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로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5, 6월에는 이 PA 지수가 높은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SPF는 자외선 B의 차단 지수를 말하니까요. 이 7, 8월용 선크림을 구매할 때는 이 지수를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이번 주말도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3에서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 간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모처럼 비 소식 없이 계속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낮 기온은 23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